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입니다. 지금 케빈이 고장이 좀덜 돼서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일본에서 건너온 미소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이게 홈플러스에서 하나 500원 정도 하는 가격에 구매를 했고, 물은 뒤에 보시면 이게 봉지 하나에 500cc를 넣으라는데, 보시면 이 통이 450ml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에 두번 물을 담고 조금 더 담은 정도의 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불을 한번 켜고, 자, 어떤 라면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면은 찢을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안성탕면 그런 면 정도인데 크기가 되게 작아요.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정도. 네. 뭐 스프는 이렇게 스프도 작네요. 이런 스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먼저 넣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서 더 맛있게 끓여지니까. 네, 제가 끓이는 방식대로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루가 한국 라면이랑 좀 다르게 빨간색이 아니라 갈색에 약간 하얀색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특이하네요. 바로 넣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면. 면은 여기 이렇게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도 먼저 넣어주고. 이제 일본 라면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라면 있죠. 미소라면과 소유라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미소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장으로 맛을 낸 라면이고, 소유라면 같은 경우에는 간장으로 맛을 낸 라면이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봉지 다 구매를 해서 하나씩 끓여 먹어볼 예정이고, 그리고 나중에 넣을 삶은 달걀 두 개를 또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끓여 볼게요. 스프를 물에 좀 풀어줍니다. 자, 물이 끓을 때 동안 잠시만 일시정지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물이 끓기 시작했기 때문에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을 원래도 안 부숴 넣었는데 보시면 크기가 일반 한국 라면보다 작아서 그냥 넣어도 될것 같아요. 면을 두 개를 이렇게 투입해 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을 넣고 이렇게 계속 희적희적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래야 면이 좀더 쫄깃쫄깃하고, 그래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목소리가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오. 불을 좀 낮춰주고. 팔팔 끓을 수 있도록 좀만 기다려 줄게요. 네, 지금 준우는 유튜브에 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돌아온 준우누의 블로그 세상이라는 블로그 운영 중인 블로거 준우누이자 아프리카 BJ 준우누이자 또한 유튜버 준우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는 도중에 또 깨알 홍보해주는 센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목소리도 별로고, 지금 계속 깨지네요, 목소리가. 잠시만요. 물한 모금만 마셔볼게요. 물을 좀 마시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면이 되게 가늘고 해서 쉽게 끓을 줄 알았는데, 한국 라면보다 쉽게 끓을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끓이면서 느낀 점이 냄새가 와 확연히 좋아요 이거. 이제 시중에 좀 비싸게 파는 일본 라멘 집에서 파는 그런 일본 미소라멘 정도로 냄새가 되게 좋고. 잠시만요. 살짝 안성탕면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안성탕면인데 좀더 구수한 진짜 된장이 들어간 듯한 그런 라면 향? 네, 그런 게 나기도 하고. 특이하네요. 되게 독특해요. 불을 좀 다시 올리도록 하고, 조금만 올리도록 할게요. 라면 원래 센 불에서 끓여야 되죠. 면발이 좀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 이렇게 면을 들락날락해서 공기랑 이렇게 마찰을 시켜주면 좋다고 하네요. 더 맛있어진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면을 너무 뿐 면을 칠하기 때문에 좀 과자 같은 정도의 면에서 불을 끄고 남은 열기로 계속 익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끓이도록 할게요. 근데 국물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면이 반이야. 국물이 안 보여 지금. 원래 라면 끓일 때도 이랬나? 이제 다 익은 것 같네요. 익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 한번센 불로 싹 하고.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들어 먹을 때요 다스베이더 컵을 사용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잠 물인데, 이건 이제 베스킨라빈스에서 근데 이벤트로 또 증정하던 거고. 환경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컵이 안 나오는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만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국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먹어야죠. 국물도 떠서, 초점. 죄송합니다. 캠 흔들리는 거 죄송하고. 자, 국물도 이렇게 떠서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맛일지 지금 되게 기대가 되는데.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거는 이제 또 저희 가족이 먹어야 되니까 남겨두도록 하고. 자, 죄송합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진짜 되게 특이하다. 분명히 봉지에 물을 500씩 두번 이렇게 100, 아니 죄송합니다. 1000 넣으라 했는데, 진짜 이 통이 450이거든요? 그러면, 1000보다 조금 안될 건데 조금 싱겁기도 해요. 조금. 저렇게 면 국물이 작은데도. 아, 맞다. 그리고 달걀. 달걀도 넣어줍니다. 원래 일본 라멘에는 생달걀보다는 이렇게 삶은 달걀이 들어가죠. 국물도 한번 맛볼게요. 국물은 확실히 시원한 그 미소라면 맛이 나는데, 아, 면은 좀 애매하네요. 근데 확실한 건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한국 라면보다는 더 맛있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네, 맛있네요. 한 번쯤 드셔보는 것도, 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지금까지 준우누의 일본 요 미소라멘 먹방 및 쿡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